어제 신규 확진자가 594명 발생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600명 안팎으로 가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수도권 상황을 코로나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고 하면 1, 2주 뒤에는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런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김호정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94명입니다. 여전히 600명대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감염이 566명, 해외 유입이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으로 수도권에서 38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산세가 큰 부산, 울산 등은 울산이 61명, 부산 25명, 경남 12명, 경북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충남 15명, 충북과 대전, 광주는 10명씩, 전북 13명, 전남에서는 7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강원 8명, 대구 3명, 제주 2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면서 552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600명대 안팎이 유지가 되면서 방역당국은 현재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의 신규 감염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방역당국은 최근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나선홍 1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표현하며 현재 유행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하루에 900명이 확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선홍 1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격상되면서 오늘부터는 3주간 수도권에서 2.5단계,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가 적용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네. 누적된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소규모 집단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예측대로 급속하게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중증 환자들 치료할 병상이 모자라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101명입니다. 전주 일 평균 80명 수준보다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선홍 1본부장은 확진 규모가 늘면 당장 위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후 의료체계의 마비로 일반 중환자와 응급 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불가피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유행 진입 단계에서 중환자실을 확보해 의료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과 코로나19 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을 합친 550개 가운데 환자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8.2%인 45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은 6일 기준으로 감염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9.4%를 기록했고 서울은 89.4%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57개 가운데 5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 서울시는 서둘러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요.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립동부병원, 보람의 병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오늘부터 107개 일반 병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립병원 내에
저희들이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 자체를 150개를 12월 15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체육관 것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형 임시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네, 대한감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어제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학술단체 성명서를 발표하며 중환자 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정부가 중환자 진료병상 확보와 관련해 한계가 명확한 추가 병상 확보 방안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3급 종합병원에서는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병상을 확보하거나 감염관리, 의료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체육관, 컨벤션 등을 활용한 대형 임시병원 구축 등 단계적 대응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제안한다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책을 넘어 급증하는 중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 프로그램에서 뜨겁게 토론을 하긴 했는데 정부가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추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선 검사 능력을 확대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차단하고 격리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이거를 이용한 진단검사를 하고 신속 항원검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동안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 장비나 시약 부족이 아니라 검체 채취의 어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선홍 1본부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을 검증하여 왔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여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를 순차 보급하여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 검사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신속 항원 검사는 응급실이나 섬 도서 상관 같은 데서 이제 활용도가 높고요.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발견하는 데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감염 경로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역학조사원 지원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네, 방역 당국은 그 방역이나 역학 조사 요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담이 크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예. 특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역학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역량을 갖춘 역학 조사 요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별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선별 진료소의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격리 해제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임상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 발병 열흘 뒤 최소 3일간 증상이 호진돼야 격리가 해제됐는데요. 네. 바뀐 기준으로는 증상 발생 후 열흘 이내 하루에서 이틀 사이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증상 관찰 기간을 줄였습니다. 예. 또 검사를 통한 해제 기준도 확진 후 일주일이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돼야 됐지만 일주일 이내라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 기준은 주체의 판단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가 격리 병상 확보 등 운영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역학조사원 확충 그리고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한 얘기는 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줄어드는 만큼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487.9명이 발생했는데요. 2주 전에는 400.1명, 3주 전에는 255.6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그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주 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2, 2주 전에 1.43, 일주일 전은 1.23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확산이 일정 부분 억제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유행이 완화되고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현재 방역당국의 목표는 3주간 수도권의 1일 확진자 수를 150에서 200명대로 줄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과 이동 없이 사회활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예외 상황을 두지 말고 연말을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594명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일주일에서 수목금토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예. 어제에 비해서 다소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600명대를 내외를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단계 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일은 실제로 환자 수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기 보고 때문에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목금토 지금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이번 주 토요일 이내 며칠 이내에는 제 생각으로는 700명대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짚을 텐데요. 네. 여전히 위험 구간에 있다. 여전히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이번 주말에 700명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통제가 잘 된다고 하면 감소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감소 추세를 볼 수는 있는데 감소 추세가 옛날만큼 뚝뚝 떨어지기보다는 감소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그 500명대 박스권 안에서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 잘못하게 되면 어떤 곳에서 대규모로 터진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훨씬 많은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군요. 설대우 교수님 예. 상황을 약간 비유를 하자면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면 내려오는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백두산을 걸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에서 기대하는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야 네.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설 교수님처럼 지금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수도권의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방역 대책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이 주저해왔던 검사 두 가지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신속 항원 검사라는 네. 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타액 그러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PCR 검사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체 채취가 용이하고 또 검사 시간은 빠른 반면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방역 전문가들과 또 방역 당국조차도 도입하는 것을 꺼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대량 검사 그리고 빠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신속 항원 검사나 타액 검체를 활용한 PCR 검사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고 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인데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들을 역학조사에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역학조사가 얘들 장난이냐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역학조사에 어떻게 바로 투입되어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직접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학조사원들의 행정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원들은 역학조사에만 집중을 하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그들의 행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예. 돕겠다라고 이제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격리 해제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격리 해제 기준이 평균 13일 정도인데 지금 열흘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지금은 사흘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야 퇴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주치의가 판단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도 빨리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격리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 지침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네. 부족한 병실 같은 것들을 임시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같은 것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신 네 가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속 항원 검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사 수를 늘리는 거 어제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진자를 빨리 찾아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대통령이 일단 신속 항원 검사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바이러스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언을 들으시고 일단은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그걸 대통령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굉장히가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어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시죠? 예.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한 당사자가 상당히 잘못된 조언을 했고 대통령께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신 상태로 지시를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생기는 항원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고 나서 바로 생기지가 않고 시간이 걸려야 항원이 생겨요. 얼마 만에 생기죠? 그러니까 대략? 항체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신속 항체 검사를 예를 들면 하게 될 경우에는 항체는 시간이 걸려야 생깁니다. 네. 항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하나는 바이러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에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이게. 되죠? 수치상으로 대략? 수치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이제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미 정부에서 예. 한 4천억 원 정도 구매를 했다가 폐기했었죠. 요양병원에다가 네. 나눠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입원하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검출 에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항원 검사, 즉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네. 하나는 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쓰지를 않습니다. 네. 진단용으로는 쓰지가 않는 예. 거죠. 그런데 항원만 하더라도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나서 심지어 PCR도 너무 빨리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검출을 못 하거든요. PCR. 이렇게 검출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도 검출을 못 해요. 그런데 항원은 PCR에 비해서 훨씬 예. 민감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용과 관련해서 응급실이나 도서산관 등 이런 요양병원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좀 단체로 빠르게 진단을 해야 할 경우에 이걸 쓴다 그랬거든요. 대중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두 달, 석 달 전에 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은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을 만큼 위중증 환자의 병실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일에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초고령 위험군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진단용 또는 도서벽지나 이렇게 예.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검사를 하는 역량을 이런 데 소모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초고위험군이 위중증으로 빠져서 의료체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곳에 선제적인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오히려 지금의 예. 우리 검사체계의 문제를
문제만 야기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환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잘하고 있거든요. 왜 잘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속 진단 검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속 진단 검사가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 틀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좀 더 스마트하게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이 지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 말씀. 현장의 방역 전문가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무엇이냐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음성. 그러니까 실제로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그분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파할 가능성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선별진료소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라든가 아니면 야외 선별진료소라든가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K방역의 한 축으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게 되면은 일선 병원이나 혹은 요양시설에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강 기자는 예전에는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는 예. 검사가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검증이 되어 있는 신속 항원 키트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대우 교수님께서 신속 항원 키트가 도입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또 여러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예.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보다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급격한 확산세에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남구에서는 선별진료소를 개편한 스마트 감염병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정순균 강남구청장님과 함께 화상 연결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청담 정순균입니다. 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별진료소가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어제 하루만 해도 저희 강남구 보건소를 찾은 검사자는 1,570명이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하루 500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1월 중순부터 하루 1,000명이 넘는 검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1월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이라는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라 증상 무게 상관없이 선제적인 검체 검사를 실시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97,000명을 검사했고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예, 500명, 6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검체 검사 건수가 1,270명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장기화되면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10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구청 직원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지난 여름에는 그야말로 찜통 방역을 입고 땀범벅이 되가며 고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인구 밀도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높고 하루 경보 같은 인구가 100만 명, 통일 차량만 180만 대 이르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집단 감염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길어져 의료진과 직원들의 주말과 명절에도 쉼없이 근무하느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에서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서 개편하는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를 개소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 선별진료소와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저희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기존에 있던 선별진료소를 무너뜨리고서 호흡기 클리닉과 감염병 종합사무실 등에 구성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검체 검사 전 과정을 정상화해서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면서 여기는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검사가 가능해졌고 실제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1,000명 안팎의 검사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는 비접촉 워킹스루 형태로 방문자는 QR코드 하나만으로 역학조사서 작성, 또 음성 인증, 검체 채취까지 원스톱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외선 살균 시스템과 자동 음압과 양압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진이 방해를 입지 않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 주의사항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역당국은 위중상황을 비롯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늘고 있어 기존 진단검사나 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별적인 검체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강남구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에 오시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분께서 개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순균 강남구청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TBS 코로나19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속 항원 검사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나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수를 늘려봤자 효과가 없다라고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부에서 군경 공무원 투입해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겠다. 행정 업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엄혹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 경로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26%거든요. 그런데 그 26%를 들여다보면은 역학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찾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찾을 수 있는 경로도. 그리고 역학조사가 되더라도 너무나 이 여기저기 꼬여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경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역학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일상생활에서 전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학조사의 역량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대통령께서 처음 발표를 하셨을 때는 저도 좀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 지금 당장 예. 역학조사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학조사원이 따로 있는 것은 역학조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역학조사에 투입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포함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방역당국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안을 보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원들이 하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원들의 절대 인력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유행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여전히 역학조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공백되는 일은 이렇게 보조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그럼 격리 해제 기준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건 아무래도 병상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한 8, 9개월 전에 생활치료센터를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지금 의사단체나 이런 전문단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체육관 시설 네. 그때 제가 8, 9개월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생활치료센터가 체육관 시설이면 네. 훨씬 환자를 돌보고 관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개별 방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예.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처럼 되었는데 예.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생활치료센터를 넓혀서 예.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우리의 규정대로 환자를 돌보는 것을 저는 좀 권고해드려요. 두 번째는 언제나 한꺼번에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좀 적은 경남이나 전남 이런 데서 지금 격리 해제 완화 기준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전국적으로 막상 확대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 못한 것처럼 예. 그 격리 해제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감염이 되었는데 격리 해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서 예. 오히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네. 혹시 지금의 이 완화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시범 기관이나 시범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안을 드립니다. 그 지자체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뭐다 더 적합해 보이겠죠? 아마 당국이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상 부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거점 전담병원과 체육관, 컨벤션 등을 활용해서 대형 임시병원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 수립을 촉구하고 제안한다. 라는 그게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이런 전문가단체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전문가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존하면서 예. 코로나19 중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섞이지 않으면서도 지금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코로나19 예. 중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수용을 해서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중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전담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방역당국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공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공고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 유행을 우리가 이미 5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최지원 아나운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방역당국도 겨울철에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겠고 중환자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너무나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얘기를 잠깐 해보죠. 방송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정부가 코로나 백신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를 일단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는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예. 밝혔고요. 4,400만 명 분을 4개 제약사에 나눠가지고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개, 예. 그리고 모더나 1,000만 개, 예. 그리고 화이자 1,000만 개, 그리고 이 백신을 공동 구매해가지고 공급하는 네. 이제 국제적인 협력 기구가 있거든요. 그 국제적인 협력 기구를 통해서 1,000만 개, 이렇게 해서 4,000만 개를 확보하고 나머지 400만 개는 그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예. 이 백신의 400만 개를 확보를 해서 총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전략을 지금 짜놨다라고 이 브리핑 자료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일부는 좀 저는 약간 좀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하나씩 볼까요? 코백스 패실리티에서 1000만 개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3,400만 명 분을 일단 이제 두 번씩 접종하는 것도 있고 한 번 접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1000만 명 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2천만 명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1천만 명이죠. 두 번을 찌르니까.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는 같은 기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서로 다른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다르게 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이 안전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네. 것이거든요. 위험을 분산시키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은 뭐 이제 기술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중에서 하나를 하고 또 다른 기술 하나를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다양성을 구축해서 기술적인 다양성을 구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혹시 어떤 백신이 예.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네. 다소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능을 봤던 수험생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40만 명의 수험생들이 면접이나 논술을 비롯해서 이동을 하면서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예.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다행스럽게는 수능을 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방역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설사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교실에서 같이 시험을 본 다른 수험생들에게 바이러스가 당일날 전파가 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을 확인하고서 며칠 추이를 살펴본다면은 대입 일정에는 크게 차질이 네.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별히 개인 네. 방역 수칙에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내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수도권이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